하루가 멀다 하고 AI의 공포가 전남을 뒤덮고 있지만 방역체계는 허점투성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기준이 오락가락인데다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어 사흘도 되지 않아 매몰지가 훼손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AI가 발생한 영암의 한 오리농가입니다. 3만 마리가 넘는 오리를 농장 인근에 긴급 살처분했는데 사흘이 채 안 돼 매몰지는 엉망이 됐습니다. 오리 사체를 감싼 비닐이 터져 부유물과 침출수 등이 흘러내렸고 축사 주변에는 오리 사체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 살처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해사체 그 폐기물, 해사체 그 뭐라 하죠? 피라고 하죠? 피란 거, 피랑 이렇게 다 흘러, 길에 다 쏟아져 있고 그러니까. 살처분 매뉴얼대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 좀...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보수를 처리한 거고요. 살처분 기준도 오락가락입니다. 현행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3km 이내는 시군의 건의가 있으면 농식품부가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1.2km 떨어진 농가는 살처분을 하고 오히려 600m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추가 발생이 나타났습니다. 600m 농장에서 걸린 상태고 길들도 그 걸리신 분의 차가 진입 거예요. 진입로 살처분이 안 된 거죠. 계속 그 이유로. 잇따르는 AI 확산에도 허점투성이 방역체계와 주먹구구 살처분이 거듭되면서 농가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